2010년 12월 7일 국회 전경들이 투입됐다.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바리케이트가 세워지고 여야 보좌관들의 격렬한 몸싸움이 이어졌다. 이게 뭡니까 이게?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거 더 나빠요. 이건 나라를 망치는 망국의 징조입니다. 한나라당 쪽에서 지금 진입 시도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몸싸움 끝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왔다. 의사 정족수 150명을 채운 한나라당의 의장석 탈환이 시작되고 민주당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의장석의 야당 의원들은 하나 둘 끌려 나왔다. 본회의 시작 7분 만에 309조 규모의 올해 예산안이 통과됐다. 안녕하십니까. PD수첩 봉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12월 8일 2011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신속하게 처리된 예산이었습니다. 하지만 309조나 되는 나라 살림살이를 처리하는 과정만큼은 최악이었다는 평입니다. 합리적인 심사 대신 욕설과 주먹질이 오갔고 마침내 형님 예산, 영부인 예산 논란, 서민 예산 삭감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011년 예산안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PD수첩이 분석했습니다. 포항시 흥해읍. 철길과 역사가 들어설 자리에 터닦기 공사가 한창이다. PD수첩 같은 거는 요 앞이 포항 역사 자리가 될 거고요. 이쪽이 울산 쪽에서 올라오는 방향이고요. 저기서부터 저 앞에 보이던 그 철길선. 울산에서 경주를 지나 포항을 잇는 울산 포항간 복선 전철은 포항의 오랜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였다. 2009년 공사 착공 이후 올해만 520억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포항은 총 사업비 2조가 넘는 철도 공사를 두 건이나 진행하고 있다. 막대한 국비가 들어가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은 없어 보였다. 공을 때립니다. 예산을 최대로 밀어 가지고 땡기네. 부담을 많이 줄 겁니다. 예산은 우리가 당겨 줄게. 또 경북에 우측까지 올라가고. 예. 제일 인기가 좋으시네. 예산이 확보되면서 지역 개발 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고 했다. 저희 MBC인데요. 지금은 이게 너무 이렇게인데. 이게 국방 과제가 이렇게 있어요. 요거 하는 데 한 거의 한 10년 걸렸어요. 그게 계획하기 예산이 계획되면 예산이 뭐 300억 하면은 뭐 한 150억 늘어오고 500억 하면 100억 늘어오고 이래가 매 지지부지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느끼는 게 이건 그렇게 10년 동안 이랬는데 이런 거 대통령 되고 나니까 금방 중후한다. 그 날짜에 딱 중후를 한다. 그만큼 느끼고 느낀 게 그렇다니. 지금 땅 시작해가지고 올랐죠. 3년 전보다 거의 두 배 이상은 올랐다. 3년 전에 25만 원 하고 지금 50만 원 넘게 해도 안 파니까. 뭐가 영향이 그렇게 컸어요?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이런 또 국가사업단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땅값이 그때 나오고 그런데. 올해 국회에서 증액된 포항과 울릉도 지역의 예산은 총 1,449억 원. 정부 예산안에도 없던 철도 도로 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다. 민주당은 이 예산을 소위 형님 예산이라고 평하고 특정 지역에 편중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사업 심사를 하면서 보면 그 포항 영덕을 중심으로 한 그 예산들은 거의 성역입니다. 뭐 SOC 사업도 많고 도로 같은 경우는 신규 예산을 일체 반영하지 않고 철도나 이제 일부 반영하는 거로 정부가 이렇게 짰는데 근데 그것이 포항 영덕 지역은 예외예요. 그다음에 이제 포항 아까 예산을 지원받는 포항시의 입장은 달랐다.
여기가 지금 우리 이 지역 사람들은 잃어버린 10년이다, 15년이다 이렇게 합니다만 거기 때문에 겉으로 보지도 않는 막 그러한 중년 내소시의 이러한 그 예산도 5분의 1부 좀 됐다고 해서 형님 예산이다 이렇게 일축을 하고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하던 동해 중부선 남부선 그다음 울산 포항간 고속도로가 그 이전 DJ 정부 노무현 정부 그때 다 시작을 한 그런 산업입니다. 사실 알고 보니까 별로 그렇게 형님 예산이 아니죠. 포항 삼척간 단선철도와 울산 포항간 복선 전철이 이명박 정부 이전부터 계획해온 사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09년 감사원은 이 두 건의 철도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국토해양부에 요구했다. 사업 초기보다 수요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사업 전반에 걸친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타당성 재검증 결과에 따라 공사는 축소 변경될 수도 있다. 기재부에 요구할 때는 이제 요구를 사업을 요구를 했었는데 네. 기재부에서는 그 사업이 현재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네. 그리고 관련 상위 계획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그런 사유로 해서 미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온 상태인가요? 아니요. 타당성 재조사 결과는 아직 그 확정이 돼서 내려오진 않았고요. 타당성 재검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에 없던 두 건의 철도 공사비는 갑자기 각각 700억 원과 520억 원으로 증액됐다. 타당성 재조사 중이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예,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어쨌든 반영되게 된 이유나 이런 건 정부 국회에서 반영이 된 거니까요. 아, 국회에서요? 네, 얘기를 과정에서 감사원 지적 사항은 행정부가 기속되는 거지 입법부의 국회가 기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증액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감사원 의견을 무시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증액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감사원에서 문제가 된 사업이거든요. 그럼 감사원으로 지적이 됐으면 정부에서는 절대로 하겠다고 얘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다 징계를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을 국회에서 통과가 없는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냥 증액시켜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마지막에 국회에서 사인 났으면 그 다음에는 자기네는 집행할 수밖에 없어서 집행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정부 예산의 관행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부 예산과 국회의원 그 다음에 특히 여당의 실세 의원들하고 이렇게 완전히 짬짬이 하는 그야말로 쌈짓돈을 자기네들이 짬짬이 해서 해먹는 이런 것이 이번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발표한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두 건의 철도 사업이 포함돼 있어 예산이 증액됐다고 말한다. 이 사업을 통해서 동해안의 발전을 선도하고 기관교통망으로서 있어야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는 게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죠.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작년 12월 28일에 발표됐다. 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국책사업에 예산부터 배정된 것이다. 근데 이게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이게 아직 발표되기 전이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도 이게 관련을 지어서 볼 수 있는 건가요? 11월 30일 날 시간에서 회의를 했었어요. 네. 그냥 발전되게 사업이 들어간 걸로. 네. 결국은 이제 어떤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네. 그 발전 계획이 통과될 걸로 예정되기 때문에. 네. 통과될 걸로 생각하고 아마 이럴 거겠죠. 이상득 의원은 형님 예산에 대해 정치적 공세라고 일축했다. 예산이라는 건 그렇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예산 다 내 예산입니까? 예? 내 계산을 보니까 포항에 뭐 5%밖에 안 되는 예산도 있더라고. 그걸 전부 내 앞으로 달아놨더라고. 그러니까 뭐 아이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40여 년 동안
소위 우리 한반도의 동쪽 등허리 부분은 철도, 고속도로, 각종 도로가 40년 동안 그냥 거의 무주공산, 훌변하게 비워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국토균형발전이냐. 다만 그것이 기점이 포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형님 예산, 실제 예산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폭 수천억이 증액되었다. 이런 것은 이것은 어린애도 해서는 안 될. 이거는 비논리적이고 아주 허무맹랑한 그와 같은 저는 정치 공세다. PD수첩은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분석했다. 증액된 철도, 도로, 항만 등의 예산이 대부분 경북과 경남 지역에 집중돼 있다. 대표적으로 포항에 1340억 원이 증액됐고 경남 양산과 부산에 759억 원, 마산엔 260억 원이 증액됐다. 그럼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실제 예산이 다 필요하더라. 그 필요하지 않는 지역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국가의 그 세입은 딱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범위에서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좀 우선순위를 정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지 지나치게 많다든가 이러면 이거는 도저히 그 이해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렇게 가지고 이제 예산의 혜택이 모든 곳에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다. 콧나물, 뭐 고동 다 기름으로 뒤덮여 있었던 거예요. 모래까지도. 예예. 이 돌까지도 전부 다 기름으로 뒤덮여 있는 거를 주민들이랑 자원봉사자들이 다 닦았죠. 유흡착제로. 2007년 겨울, 태안 앞바다에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쉴 새 없이 밀려오는 검은 기름을 보고 가장 먼저 방제 작업에 나선 사람들은 해안가 마을 주민들이었다. 얼마 뒤 당시 방제 작업에 참여했던 마을 주민들 사이에 암 환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마스크를 해서 뭐 해서 그냥 손이도 막하고 보던 사람이 장갑 끼고 하고 그러고는 그냥 다 하고 난 뒤 지금 요즘 그냥 수사하러 아파서 가면은 무슨 뭐 생겼다 오고 안 아팠던 그냥 아프고 집 아들도 여기 안 걸려갖고 있고 일도 못하고 병원이만 다니고 수술 오고 이거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그 전엔 괜찮았던 사람들인데 그럼 저 괜찮고 말고 펄펄 떼댕했지 말만 하면 못해요 하나 혜택도 안 주고 보상 그 10원도 안 주고 여태까지 그냥 밀려나가면서 장기간 방제 작업에 참여했던 주민들 가운데 일부가 암에 걸렸고 한 마을에 기름 유출 사고 이후 암 진단을 받은 환자만 15명에 달했다. 방제 작업이 암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작업에 오래 참여한 주민일수록 더 많은 세포 손상과 호르몬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에 대한 어떤 일종의 건강 피해죠. 건강 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그 금전적인 배상은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의 마음을 좀 다독일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태안군은 주민들의 암검진센터 건립과 무료 암검진 사업을 위해서 14억 원을 요청했지만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큰 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태안, 서산 그쪽에. 그래서 인근 병원에 가서 암검진이라도 받고 또 암에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은 치료라도 받으면서 이렇게 치료하고 또 검진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건 뭐 설계비부터 깎였습니다. 이 포항의 과메기 산업화 산업의 10억이 이번에 딱 올라갔지 않습니까? 기름 피해민들은 이 포항의 과메기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 기름 유출 사고 이후 당장의 생계가 막막해진 주민들은 할 수 없이 방제 작업에 나서야 했다. 억울한 마음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몇 명 자살하고 했는데 나도 그랬어요. 우리 아저씨한테 우리도 죽자. 이렇게 가지고 못 살겠다. 가게도 안 되지, 민박도 안 되지. 스스로 두 살 쉬고 나서 또 계속 방제 다녔어요. 그래도 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환자들이 아프다는 말을 쉽게 꺼낼 수 없을 정도로 마을 분위기는 흉흉했다. 암이 많이 생긴다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그
관광객들이 안 온다는 얘기를 또 이제 누나 때문에 안 온다. 그래가지고 또 따지게 됩니다. 또 그 얘기를 또 들고 또 만난 얘기라고 또 그래서. 기름 유출 사고 4년. 바닷가를 뒤덮은 검은 기름띠는 거쳤지만 태안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정부도 손을 놓고 뭐 다 손을 놓고 있으니까 좀 그런 게 아쉬워요. 그렇다고 정부한테 뭐 맨날 정부한테 얘기해도 정부는 뭐 신경을 안 쓰니까. 4년 전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태안의 기름을 닦아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대책들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됐으면 합니다. 문지혜 아나운서가 2011년 예산을 분석해 봤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올해 예산은 작년 대비 16.2조 늘어난 309.1조입니다. 분야별 예산을 살펴봅니다. 보건, 복지, 노동 분야가 86.4조로 가장 많고 일반 공공행정과 교육 순입니다. 연평도 사태로 인해 늘어난 국방 예산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에는 작년 대비 증감폭을 살펴볼까요? 도로 항만 철도 건설 예산인 SOC 분야만 0.7조 감소했을 뿐 다른 항목들은 대부분 증가했는데요. 특히 보건, 복지, 노동 분야는 5.1조 늘어 6.3%가 상승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목별로만 본다면은 복지 분야의 예산이 줄지 않았네요. 박상준 PD 어떻습니까? 예. 정부는 올해 복지 예산을 두고 사상 최대의 복지 예산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내용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복지 예산 최대치, 그 진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8개월 된 딸을 둔 윤지현 씨는 출산 후 복직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어린아이를 맡길 국공립 어린이집을 찾던 그녀는 엄청난 경쟁률에 신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빨리 신청을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이렇게 많이 대기자가 있는 줄도 몰랐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마음이 너무 많이 급해진 거예요.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사립 어린이집에 비해서 비용이 저렴하고 운영 시간이 길어 맞벌이 부부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높다.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의 숫자가 많지 않아 경쟁률이 높다 보니 엄마들 사이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가기가 대학 가기보다 어렵다는 말이 돌 정도다. 태어나자마자 신청을 했는데 대기 순번이 102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는 힘들고 내후년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제가 다른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대기 순번 100번은 기본이고 뭐 1000번 넘어가는 어린이집도 많이 있어요. 매년 보육시설 아동 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은 지난 5년간 11% 안팎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에 229억 원을 증액 요청했다. 그러나 이 예산은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로 대부분 삭감됐다. 국공립 어린이집 90개를 지을 예산이 사라졌다고 한다. 일단은 예산을 어린이 뭐 저출산 대책 말만 하지 말고요. 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좀 육아를 좀 마음 놓고 육아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끔 좀 그런 쪽에 좀 대책 좀 많이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나라에 이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저희 엄마들로서는요.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비도 이번 예산 안에서 문제가 됐다. 아이들이 맞아야 할 8종류의 기본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는 무료지만 병원에 가면 한 번에 15,000원 상당의 돈을 내야 한다. 그래도 많은 엄마들은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는 그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저같이 일을 하는 그 부모들은 주말에 찾을 수가 없고. 전국의 보건소는 253개.
시간이 맞지 않는 맞벌이 과정은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 여당 의원들까지 이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니까 보건소는 네. 무료로 하는데 예, 예. 이 보건소까지 언제 아기들 안고 업고 어, 추운데 겨울에 더운데 뜨거운 여름에 갈 수 있습니까? 예산이 590억 원이면 됩니다. 590억. 전국의 어린이들에 대해서 아동에 대해서는 필수 예방접종은 국가가 전체로 책임진다. 아무데나 가서 무료로 다 맞아라. 이런 정도 해도 뭐 국가가 거덜날 예산은 아닙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접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번에 5천 원으로 비용을 산정해 예산을 두 배로 늘렸지만 모두 삭감됐다. 우리 실제 이용률 보면 보건소 이용률 한 절반 정도 되는데요. 정부로서는 그 정도면 다 하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고 민간 병원에 가서 맡겠다는 사람한테까지 정부가 그걸 다 해줘서 아까 이 의원님 400억이라고 그러면 그게 우리가 400억을 투여해야 합니까? 오빠 진료하는 거야?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들은 이 같은 결정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 4, 5년 전에 그 초등학생, 중학생 사이에서 홍역이 크게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학교 들어가기 전에 맞는 4, 6세 때 맞는 MMR 추가 접종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듯이 이 사회가 어떤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집단 면역을 획득을 해야 되고 집단 면역을 획득을 하려면 그 사회 그 연령층의 아이들이 90% 이상 접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엄마들이 쉽게 가서 아무 때나 가까운 곳에 가서 접종을 할 수 있어야만 그 집단 면역에 대한 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린 아기들한테 해주는 예방 접종이 뭐 어느 한 도시에 뭐 도로를 까는 거라든지 뭐 보도를 바꾼다든지 이런 일보다 더 하찮은 일인지 그걸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교육 등과 관련된 많은 서민 예산들이 전년에 비해서 줄거나 삭감되고 상임위원회 안보다 낮아졌다. 서민 복지를 저버린 예산이라는 비판이 이렇지만 정부와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하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복지가 그 뭐 복지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예산에 우리가 뭐 건 28% 넘는 30% 가까운 예산에 올해 복지 예산은 86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조 2천억 원 증가해 역대 최고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일부 증액된 복지 예산 내역도 발표했다. 올해 복지 예산이 역대 최고라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일까? 작년보다 이제 예산이 그 절대 규모로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그 늘어난 부분은 주로 어떤 그 노령연금과 같은 어떤 사회보험의 지출 증가분이라든지 아니면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어떤 법적으로 지출하게 돼 있는 영역에서의 어떤 그 지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동결되거나 삭감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상 최대라는 86조 원의 복지 예산 가운데 각종 연금과 보금자리 주택을 제외하면 실제 국민 복지에 쓰이는 예산은 40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꼭 필요한 복지 예산이지만 정부 안에는 완전히 사라진 예산도 있다. 전라북도에 위치한 한 지역 아동센터. 방학 중 저소득층 아이들은 이곳에서 끼니를 해결한다. 세 끼의 식사 가운데 정부는 하루 한 끼 3천 원을 지원해왔다. 나머지는 기부금으로 충당했었다고 한다. 이 3천 원의 정부 예산도 올해부터 없어진다. 지역 예산에 대한 한시적인 지원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 예산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는 거네요. 정부 예산 대신 지방 재정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된다고 하지만 재정 상태가 좋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차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2010년 기준으로 결식아동의 방학 중 급식비는 최대 5천 원에서 최소 3천 원까지로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아동 청소년 복지는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 맡겨놓으면 재정이 열악한 데는 덜 주고 그러니까 밥을 덜 먹이고 재정이 풍부한 데 밥을 다 먹이는 거예요. 지방주민 상황에 따라서 결식아동의 운명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동 청소년, 즉 온 국가가 신경을 써야 되고 나라의 미래고 희망이라고 하는 아동 청소년들에게는 지방정부와 국가가 책임을 공정하게 같이 지는 게 맞다. 서민 예산이 삭감된 반면 국회 운영 예산은 늘었다. 의원들의 출장비와 특별활동비, 예결위의 연구개발비 등 총 42억 7천만 원이 증액됐다. 한식 세계화 예산의 경우 예결위 단계에서는 보류됐지만 여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2009년 정부는 우리의 한식을 세계에 알릴 목적으로 한식 세계화 추진단을 조직했다. 명예회장은 영부인 김윤옥 여사다. 사업 초기 미국에 진출하는 치킨 업체 국비를 융자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취급하는 그 한식 메뉴 아이템이 뭡니까? 주로 양념 치킨입니다. 양념 치킨, 라이스 치킨, 불고기 치킨 덮밥. 이게 전통 우리 음식입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치킨을 기름에 튀겨 먹었습니까? 치킨에 쓰는 소스가 간장, 고추장 같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맛이 들어가 사장, 지금 나하고 농담합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 간장, 소스 이런 거를 저 튀김닭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한식이다? 그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2010년 한식 세계화 추진단은 한식재단이라는 민간 집행기구를 출범시켰다.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작년에 한식재단은 제작비 9,550만 원을 들여 재단의 명예회장인 영부인이 쓴 한식책을 만들었다. 이 책은 G20 정상회의 때 외국 정상들에게 선물로 건네졌다. 올해 한식재단은 한식의 세계화를 선도할 고급 한식당을 열겠다는 플래그십, 즉 거점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식의 이미지를 고급화하기 위해 총 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뉴욕에 고품격 한식당을 세운다는 것이다. 국가 돈으로 뉴욕 맨해튼에다가 50억을 들여서 좀 한식당을 짓겠다는 사업이 있죠. 네, 플래그십 한식당. 네. 우리가 무슨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우리가 지금 국영식당을 운영할 정도로 이게 그런 겁니까? 한식 세계화가 이제 초기 단계에 있다 보니까 뭔가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그 한식 세계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첫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된 것으로 장관님 이게 우리가 저 농어촌 유통공사 국감에서도 제기를 했지만 이게 한식 세계화라는 게 너무 이 저 특정인을 의식을 해가지고 옥상옥으로 중복으로 하면서 너무 이게 실적 위주에 급급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하이엔드로 가다 망하더라도 리스크는 정부가 다 치고 해보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당 의원까지 뉴욕 한식당 관련 예산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식 박람회라든가 이벤트를 해서 어떻게 뭔가 한식을 알리는 것을 해야지 식당 하나 만들어 놓는다고 그게 됩니까? 저는 이거 절대 반대입니다. 문제가 됐던 플래그십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5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한식재단 담당자를 만나 뉴욕 한식당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물었다. 플래그십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에 담아야 될 사항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풀기 위해서 또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그 예산은 이미 배정은 받았으나 이제 기본적인 계획 같은 건 지금 찾아가고 있는 아니요. 기본 대박 컨셉을 갖고 있단 말이죠. 한국다운 가장 한국다운 음식 이거는 이제 기본 컨셉으로 있는 거예요. 한식 세계화 자체 취재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검토되지 않고 이런 예산은 이런 예산도 성역화돼서 야당 의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마치 정치적인 그 시비를 거는 것처럼 하는 이런 상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국회가 늘리겠다고 약속했던 복지 예산들이 한 푼도 늘지 않았거나 삭감됐는데 오히려 보류됐던 사업에는 예산이 배정됐다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영 PD, 예산 배분의 기준이 있기는 한 건지 누가 배정하는 건지 궁금하군요. 네,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정부 각 부처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편성하고 이를 국회가 심의 의결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처럼 여야 합의 없이 예산안이 강행 처리되다 보니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정치적인 행위라는 국회의원들의 예산 처리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정부의 예산안 제출과 함께 국회 예산안 심의는 시작된다. 서민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경제 회복의 성과가 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만든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를 거쳐 개수조정소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마친 뒤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된다. 이 기간에 총 60일이 소요된다. 그러나 국회 예산안 마지막 심의 절차인 개수조정소위원회는 법정기한인 12월 2일에야 시작됐다. 이때부터 300조가 넘는 정부 예산을 최종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하고 필요한 부분을 증액하는 실질적인 예산의 감액과 증액 작업이 이루어진다. 49개 중앙정부 부처. 별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8개 부처씩을 심의를 하는 강행군을 하는 거죠.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두 번 갈 걸 한 번으로 줄입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잠깐 다녀오는 그 몇 분 사이에도 뭐 몇백억에서 심하면 몇천억까지도 예산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감액 작업이 거의 끝난 지난 12월 7일. 이주영 예결위원장은 다음 날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다고 선언하고 오후부터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11시 한나라당은 회의실을 옮겨 단독으로 예결특위를 열고 새해 예산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11시 회의를 고지하는 문자는 11시 2분이 돼서야 민주당 의원들에게 일괄 전송됐다. 한나라당은 본회의장을 점거한 야당 의원들을 끌어내며 의장석 탈환에 나섰고 12월 9일 안에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대로 본회의 시작 7분 만에 올해 예산안이 통과됐다. 개수조정소위원회에서 감액만 합의됐던 예산은 어느새 수백억 원이 증액돼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으로 배정돼 있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 정부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증액 또는 신설할 수 없다. 정부 여당은 어떻게 증액 심사를 한 것일까? 한나라당 예결소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증액을 심사한 적은 없습니다. 이주영 위원장하고 우리들이 모여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나라당 쪽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게 그것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판단을 했으니까. 정부의 판단에 맡겼다는 한나라당의 증액심사 결정은 과연 옳은 일일까?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의 일부를 국가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권에 대한 일종의 침해인데 다만 동의에 의해서 그걸 이제 가져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국회의 동의나 국회 심의가 대단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안의 증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로 봤을 때는 보다 많은 세금, 보다 많은 나의 재산을 국가에 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거를 정부에 맡겨버렸다는 것을 자랑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주영 예결특위위원장에게 예산 증액 과정에 대해서 물었다. 이영 PD라고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인터뷰 요청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예산안 처리 관련해가지고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 위원장님, 이번에 그러니까 증액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그럼 누가 어떻게 심사한 건가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죠. 예산에 대해서. 아, 선생님. 잠시만 좀 말씀해 주시죠. 자, 아니라는데 가시라. 아, 위원장님. 가시라. 아니, 선생님. 아, 위원장님이시잖아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아니, 이주영 위원장은 인터뷰를 거절했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라면 올해 예산 증액은 국회 심사 없이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증액된 예산만 무려 1조 9천억 원에 달한다. 심사 없이 이루어진 증액 중에는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도 전혀 논의되지 않은 예산도 있었다. 확정된 예산안에 따르면 갤러리 류미에르는 올해 2억 5천만 원을 정부 기금에서 지원받게 된다. 이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 예?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예? 그 해외에 우리나라 그 관련된 사진 있잖아요. 예예. 예, 요런 걸 전시하는 그 개최 비용 지원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이게 저희가 보니까 정부 안에는 원래 없던 거라서. 네, 국회에서 들어간 겁니다. 아, 국회에서 들어간 겁니까? 네. 이게 정부 안에는 안 넣었었는데 올해도 국회에서 들어간 거고 내년 예산도 국회에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정부 안에는 원래 없었다라는 거는 이게 그만큼 뭐 정부 물어간 건 사원에서는 그 우선순위에서는 밀려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정부 예산 2억 5천만 원은 갤러리 류미에르가 준비하는 해외 사진 전시회에 지원될 예정이다. 갤러리 관장인 최모 씨는 평소에 주변에 지인들이 많고 정관계 인사들과 교분이 있었다고 한다. 워낙 발이 넓으십니다. 지인분들이 많아 행사 기획과 관련해 주변에 많이 물어보는 편이죠. 의원님들과 친분도 있으시고. 2010년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전시회에는 현지 국회의원 2명이 참석하기도 했다고 한다. 해당 의원실에 확인을 해보았다. 그 오스트리아 측에서 초청장이 왔고요. 네. 저희가 또 의원님이 한 오스트리아 의원 진선 협회 멤버예요. 자비도 이렇게 심 의원님이 이제 오스트리아에 한번 바람도 좀 쐬러 가자 뭐 이런 차원에서 그냥 가볍게 갔다 오신데 뭐 이제 예산을 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다거나 그런 거는 없으셨다고 최 관장을 만나 사실을 확인하려 했지만 취재 거절로 만나지 못했다. 정부 예산을 받기 위해 은밀히 전해지는 예산 요청을 흔히들 쪽지 예산이라고 부른다. PD 수첩이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서류에는 한나라당의 쪽지 예산은 물론이고 각종 예산 요청 사항, 요청자, 증감액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었다. 이런 예산 요청은 어떻게 기획재정부에 전달되는 것일까? 국회의원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 대표성이고 또 하나는 국민 대표성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너무 지역 대표성에만 집착한다는 얘기죠.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는 그
그런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몇 사람 실세들이 지역 예산을 많이 땄다. 이렇게 하면 매우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역에 가서는 훈장인 것처럼 얘기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예산이 확정된 후 바로 홍보 자료를 통해 예산 확보 사실을 지역구 언론에 알렸다. 이주영 예결위원장도 사상 최대 국비를 확보했다고 발표했고 김광림 예결위원도 안동 지역에 민간을 포함한 국비 투자가 1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예산 액수로 국회의원의 능력을 평가받다 보니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국가 예산을 끌어오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 충청 고속화도로 예산이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랬습니다. 원내대표한테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은 과연 거기다가 서명을 하겠느냐. 그러니 나는 그것이 들어가지 않는 한 서명을 못하겠다. 그리고 퇴근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발칵 뒤잡혔죠. 그건 뭐. 그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의 예산을 많이 가져가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 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정부 예산이 각 지역의 필요와 로비에 의해서만 편성이 된다고 한다면 이 예산 자체가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다시 되돌려지는 과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공정한 배분과 투명한 집행을 위해 일본은 2009년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국가 예산에 대해 국회와 시민 행정부가 함께 논의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국가 예산 공개 심사를 시작한 것이다. 국회의원과 민간 전문가가 행정부를 상대로 집행된 사업을 평가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폐지해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했다. 국가예산 공개심사를 통해 각종 국공립연구소 보조금과 제외공간의 유지 운영비 등이 삭감돼 첫 해에만 1조 7천억 엔의 예산을 절감했다. 노력 다리마센. さらにそうおっしゃるような努力しなきゃいけないと思います。 노력이 足りないとおっしゃってましたが、足りない部分をどうやってこの予算で埋めていこうとされているのか。 대단 申し訳 ないん ですけれども 笑って終わる話では実はないんですね。 국가 예산 공개 심사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名古屋から来ました。大学交換のね、無駄遣い、あれを聞きに来ました。 가장 큰 성과는 시민들이 국가 예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いかに今まで公務員が公務員といってもその一部の高級官僚ですか、たちがどれだけ無駄遣いをしていたのかっていうのが分かっただけでも良かったんじゃないかなって。その国の税金の使い方というものは、まさに国民のために使わ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あって、それをねじ曲げて自分の選挙区だけ、自分のところだけ持ってくればいいということを評価する方よりも、国全体にとって必要なことをやらなきゃいけないし、特に次の世代に対して私たちが今やらなきゃいけない、その責任を持ってるということを、 네. 예산 심의 과정을 공개하고 또 국민을 참여시키는 일본의 공개 예산 심의 제도가 부럽습니다. 국내에서도 도입하려고 했었다면서요? 네. 작년 8월 한나라당에서 일본처럼 공개 예산 심의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고 예결위원장인 이주영 의원과 이종구 예결위 간사도 자료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올 예산 심의는 파행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네, 이미영, 박상준 PD 수고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 3년, 매년 12월이면 국회에서는 똑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의원들의 난투극이 벌어지고 이어 승리한 여당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합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니 없애기로 합의했던 예산이 다시 살아나는 코미디가 연출되고 수백억, 수천억짜리 예산이 쪽지로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정부와 여당에게 촉구합니다. 꼬박꼬박 세금 내는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졸속 예산 처리가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인지 헤아려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PD수첩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